얘들아 안녕 잘 지내니?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힘내고 열심히 기도하며 세상살이로 쓰고 싶어. 한번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오진상 전도사입니다. 저는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현 목사입니다. 네, 이제 벌써 코로나가 4주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네 번째로 찍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만 정말 하고 이제 4월부터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우리 임지윤 목사님이 여러분들 많이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지윤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요즘 우리 그 소년부에서 올라간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뿌듯하고요. 중등부가 2020년도에는 진짜 확실하게 크게 우리 임지윤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고 곧 조만간에 만날 그날을 우리 기대해요. 우리 오진승 종사님 또 뭐 하신 말씀 있어요? 네, 없습니다. 너무 길어서 짜증나요. 예, 저도 없습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우리 오진승 선생님 중등부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면 네. 하나 둘 셋 중등부 파이팅! 모든 이름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덧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중등부 친구들의 신앙 또한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새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4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학교도 또 개학이 연기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죽음 앞에 힘겹게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신천지에 이어서 은혜의 강이라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되어 언론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를 좋지 않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단을 또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곳들을 같은 교회로 보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천지나 생수의 은혜의 강이라는 교회처럼 정말 눈에 보여지는 아니면 무언가 자기의 고집대로 이루어진 모습이 왜곡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낳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차를 가지고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상가에 잠깐 주차하려고 길가에 차를 세웠는데 그 앞에 있던 어떤 아저씨께서 여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막아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 길가니까 세면 안 된다고 해서 막아서는 줄 알았더니 교회차라서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왜 교회차가 이곳에 주차하냐며 오히려 막아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저 움츠려들기만 하는 것이 아닌 또한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고 내가 먼저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보는 모습이 또 우리를 보는 시간이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울과 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또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료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여인으로 하여금 돈을 벌었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이 끊어짐을 알게 되고 바울과 함께 있던 신라를 관리인에게 신고합니다. 또한 그 취조를 받는 와중에 심한 매질까지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그 이후의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그저 사람을 돕고자 했지만 그걸 도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일을 방해한다며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조차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감사하였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전도하는 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바울과 실라에게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바울과 실라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무언가 느끼고 있거나 실제 치유되어 있거나 해결되어진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난 뒤에 구한 게 현실로 나타나여 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되짚어봐도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실 확인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사실 확인과 믿음을 혼돈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본다면 믿음은 실상 앞에 그 실상을 말씀대로 내게 임하였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거가 보이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천지나 은혜의 강이라는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냈나요?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식의 해석, 또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제시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잘못된 상식에서 발생한 소금물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저 내 눈에 보여야만, 내가 직접 표면적으로 와 닿아야만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관을 가진 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처음부터 뜨거운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믿어 의심하는 것이 아닌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플로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성경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쭉 보기 어렵다면 매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지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사도행전 16장 그 앞과 뒤 15장과 16장과 17장 말씀만이라도 세 개의 장 말씀만이라도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더 바란다면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읽을 때 입술로 소리 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내 말소리가 내 성경을 읽는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읽는 말씀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엊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등부 친구에게 심방차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는지 또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혹 힘들진 않는지 계약이 연기돼서 지루하진 않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친구의 답변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똑같이 저녁에 오후 시간에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은 그저 피부로 지금의 상황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사랑교회도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한다면 다시금 교회에서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려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의 사모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혹 더뎌지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혹 교회 가는 게 귀찮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지만 오히려 이러한 마음이 저 역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방송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금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아니 신천지나 또 어떠한 특정 교회의 일에서 불거졌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눈총과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아니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는 이제 우리 비산 성전으로 드디어 교회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짐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아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처음 인터뷰 모습 가운데 잠시 보여줬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다시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 듣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바울과 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찾아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한 그 어려운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감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그 간수장을 구원 안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나긴 영상 예배가 끝나고 다시금 만나 예배할 때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정말 그 예배의 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 예배의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그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되어지고 다시금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